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이 잘못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화교 혹은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병호가 찬탄파니 사탄파니 유승민과 김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유승민 위원은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그런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잠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구글에 표현되어 있다시 공타의 용이 아니고 공태종입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또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택, 즉 개인적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선택, 이른바 사회적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을 우리가 임함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은 어떤 특정 후보를 친소관계나 인기도 등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에 내린 선택권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정도 깊이 새겨보고 아마 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99년도에 한 40대죠. 썼던 책 중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최근에 먼지를 털고 읽다가 285에서 287쪽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대목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저는 40대의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사회의 정체적인 수준이나 한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 등과 같은 사회적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가 한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 사회가 걸어왔던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에게는 자유나 개인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역사적 체험이 일천한 실정이며 그다지 절박하지도 않다.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기보다도 주어진 것이 많았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나 선택, 그리고 재산권을 언제라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쟁취하기보다도 외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치열하게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더 하면, 이번 총선 결과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체제의 성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을까? 이런 점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전망이 4.15 총선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체제의 성격에 이번 총선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썼던 시장경제와 민주의란 책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국가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개인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기주의 한 부류에 속한 것이며 별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여전히 한국인들의 의식 세계는 집단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다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복리를 위한다면 소수의 권리란 언제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 근사한 구호를 내세운 정치가들의 결단이나 지식인들의 제안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수가 원하는 것은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다수결의 비극이나 다수의 폭정이 별반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인 셈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사회라 할수 있다. 이렇게 오래전에 썼던 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심거리는 자유를 지킨다.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